건축법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하고 그다음에 그 이론을 곁들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건축법을 보도록 하죠. 이 건축법은 부동산 공법 40항 중 7개가 출제됐죠. 자, 요약집을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5문제, 6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요약집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먼저 176페이지 제2절을 보겠습니다.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이 건축물인데요. 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뜻 그리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정도를 먼저 체크해 보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반드시 지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그리고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 담장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지하에 고가의 공작물 중 점포차고 창고, 공연장, 사무소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아서 건축 사용하도록 규정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물 중에서도 바로 다섯 개 건축물은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개가 출제가 되니까 다섯 개를 꼭 기억하도록 하셔야 되겠죠. 첫째, 그 표를 보시면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하고 가정문화재 이두 가지 다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고 적용 배제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철도, 선로,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플랫폼,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그리고 이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시설, 급유 시설, 급탄 시설,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신설,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중 공장 대지 안에 있는 그런 이동하기 쉬운 것들, 그다음에 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조로서 그 안에 따라 숨은 조작실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는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77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부속 건축물 나오죠. 부속 건축물. 이 부속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출제가 되어 왔는데 그걸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부속 건축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 말을 중요합니다.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분리된 그 말이 중요하니까 그걸 꼭 봐주시기 바라고. 시험에서는 부속된, 붙어있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주된 건축물과 붙어있다 그러면 틀려요.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 정도를 보시고, 그다음에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은 가볍게 꼭 체크해서 혼선을 막으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간단하게 고층 건축물 뜻을 출제했는데요. 고층 건축물 뭐냐 그러면 층수가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2, 120m 이상인 건축만 한다. 이렇게 양자 중 하나 요건만 되면 고층 건축물이죠.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은 뭐냐? 올해 출제가 60시대인데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만 한다. 이 양자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그것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면 준초고층 건축물은 뭐냐?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니까 바로 50층 미만이면서 200m 미만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양자 모두 다 50층 미만이면서 높이 200m 미만인 것을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니까 그걸 잘좀 생각해서 정리해 두시고, 거기 초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 두 개를 묶어가지고요, 거기다 써 놓으세요. 122페이지로 가보자, 이렇게 써 놓으세요. 왜 122페이지 가셔서 바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연결해가지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상 어떤 또 차이가 있느냐? 상당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122페이지가 아니라 211페이지. 제가 그 잘 표현을 잘못했네요. 211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시고 넘어옵시다. 211페이지 보면 이 건축물을 피난 안전구역 설치해 가지고 말이죠. 가로 1번과 2번 나오죠.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피난 안전구역, 그 한층 완전히 피난 안전구역을 위해서 바로 설치를 해 가지고 비워놔야 됩니다. 그때 초고층 건축물은 바로 몇 개 층마다 바로 피난 안전구역을 일개수상 설치하도록 됐냐.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일개수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제하였습니다. 그래 만약 이 50층짜리 딱 건물 진다 그러면 피난 안전구역을 최소한도 2개층을 만들어야 돼요. 2개층. 바로 지상층으로부터 30개층에다가 하나 넣고 또 50층에다가 넣는다든가 해서 2개층을 빈층으로 해서 바로 피난 안전구역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럼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집장에서는 엄청난 건축비용을 감수해야 되고 그 이용도를 어때요? 감수해야 돼요. 그걸 공실로 나눠야 되니까 빈 공간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인 50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하느니 준 초고층 건축물인 바로 49층 이하이면서 높이 199.9m로 건축해서 피난안전구역을 한 층만 확보하고 맙니다. 그 2번이 그거거든요. 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피난안전구역을 그 층, 아까 준 초고층 건축물은 49층 이하이면서 높이가 199.9m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층의 2분의 1의 층에 상당하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5개 층 이내에 있다가 바로 피난안전구역을 일개수상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준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몇 층만 확보하면 될까? 한 층만. 그렇죠? 그런데 초고층 건축물로 건축하면 50층짜리만 건축하더라도 피난안전구역을 2개층이나 확보해야 돼. 2개층. 그래서 건축할 때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는 초고층 건축물보다도 준 초고층 건축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걸 생각하고 이게 잘 나오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177페이지 다시 가봅시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가는 대지. 가로 2번 보죠.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특정이 되어지면 이걸 대지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지 면적의 것이 확정되면 이 면적 대비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건필이고요. 그래, 건필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주어진 대지 면적에 안에서 그 대지 면적의 그 대비 최대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 용적률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자, 이 연면적을 규제하자는 것이 용적률이죠. 다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 내 지하층, 지상 부속 용도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이 있다면 제외를 하죠. 자, 이렇게 건필 용적률을 적용해 나갈 때는 하나의 대지면이 먼저 확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하나의 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한 필지다, 지적도라든가 임야도상 한 필지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지 면적이 자 이 한 필지 토지가 바로 천정부터다 그러면 그 대지도 그냥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서 천정부터가 되죠.
그런데 모든 경우 이렇게 한 필지 갖고 하나가 되는 거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다. 외해도 있다. 이 한 필지, 두 필지 뭐 이상도 좋아. 두 필지 이상 뭐 세 필지. 그걸 합해 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해 줄 수도 있다. 건축법사. 이게 중요해요. 언니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언니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바쁘셨나 봐. 자. 기다리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래. 자, 이를 한 필지 그 이상도 좋아. 이 두 필지 이상을 합해 가지고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이거 하시다. 알겠죠? 있다 없다? 있다. 그 경우가 여섯 개 있다. 그걸 지금 보려 하고 또 봐봐요. 이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 일부가 됐던 아니면 두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 일부가 됐던 그 한 필지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의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있다부터 먼저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섯 가지 경우는 요약집에다 써놨고 우리 기본세는 이게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의로 할 수 있는 경우 다섯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거 있다 그냥 머리로 생각해 보고 이건 꼭 좀 출제가 유리시되니까 좀 알아주십시오. 두 필지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대의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여섯 가지였는데 어떨 때냐? 자, 이렇게 모측에 토지가 있다. 그 토지에 대한 각각의 필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지적도가 있다. 지적도를 보니께는 바로 이렇게 국어가 있고 도면상 그리고 이렇게 필지가 구획된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 도로가 있고요. 여기 또 필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 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두 필지 이렇게. 이때 이것 보러 도면상 이 축척이 지금 축척이 500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필지 한 필지가 도면상이 딱 잘라졌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필지가 곧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외주로 이 두 필지를 합해가지고 여기 뭐 500제곱미터다 한 필지 크게 보니까 500인데 두 필지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한 필지 또 한 필지 합해가지고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어떨 때냐? 이 두 필지에 걸쳐서 이런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해 나가게 될 때 이 하나의 건축물이 걸치게 되는 두 필지가 되면 이 두 필지를 하나의 대로 건축법상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보고 계셔요? 자,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바로 필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한 필지 한 필지. 이 한 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하나의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한 개의 토지를 한 필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하면 한 필지의 상립 여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걸 한 필지 상립 여건. 한 필지 상립 여건은 곧 두 필지가 이렇게 있다. 이걸 합하면 몇 필지가 나요? 되나요? 한 필지가 되죠? 그래서 이 한 필지 상립 여건은 합병 여건이다 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하면 한 필지가 되는데 성립하기 한 필지로 만들려면은 각 필지의 첫째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이걸 동일 원칙. 소유자 동일 원칙. 둘째, 바로 이 필지하고 이 필지가 바로 축척이 같아야 된다. 축척. 그 다음에 이 필지하고 이 필지에 바로 지번이 같아야 된다. 지번. 그 다음에 이 필지, 저 필지 지번 부여지가 같아야 된다. 지번 부여지역. 그 다음에 바로 지목도 같아야 된다. 지목.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집안. 집안 연속원칙. 자, 그리고 기등기는 기등기, 미등기는 미등기, 등기부가 동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알겠죠?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의 필지로 성립시킬 수 있는데, 역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닿으면 하나의 그 필지로 성립시킬 수 없고 두 필지를 합병할 수도 없습니다. 합병 불가능이라. 알겠죠? 자, 그래 이렇게 되는데 여기 봐 보세요. 그러나 이런 것 중 이 두 필지 이런 것 중 하나라도 다르면 합병을 할 수 없어. 합병 불가능한데, 그러나 이런 사유 때문에 바로 이 두 필지 지번이 서로 지번 부여지 서로 달라서, 그리고 또 수축책이 서로 달라서 지번 연속이 있지 않아서 합병이 불가능하더라도, 그러나 바로 이럴 때는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각 필지의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에 걸려간 것 같다면 그냥 건축법상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외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거든. 자, 그래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도면상 보니까 지적도상 보니까는 지적도상 보니까 여기 지적도 보니까 말이죠. 지적도 이렇게 또 생겼는데 도면 보니까 땅들이 있는데 이쪽 보니까 있죠. 이쪽에는 도면상 말이죠. 여기는 건국동. 여기는 문화동. 동이 이렇게 서로 달라. 이렇게. 그러면 이 땅하고 이 땅은 어때요?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다 그래. 뭐가 다르다고?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1000점짜리인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갑옷이라는 겁니다. 갑옷. 현장에 가서 보니까 포크를 싹 밀어가지고 하나의 대지같이 만들어놨어. 경계도 없어. 현장 가서 봤더니. 그리고 면적은 2000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받으면 한 필지로 인정받으면 합병해가지고 한 필지 대지가 돼버리면 한 필지가 성립하면 곧 하나의 대지가 되니까 이 2000점을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아서 건평을 건축해서 적용해서 건축물을 지겠다라고 하시면 건축할 때 쉬운데,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저 지적과에 가가지고 한 필지로 만들고자 바로 합병 절차를 요구해 봤어요. 신청해 봤어요. 합병을 한번 신청해 봤어요. 합의를 하고. 그랬더만 지적과 직원이 보고 나서 이 땅하고 이 땅은 비록 당신 땅이지만 동이 서로 달라서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로 합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무슨 할 수 없다고? 합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 그런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만 내 땅이니까 그냥 하나의 대유를 인정받아서 2000년부터 대비 건폐율 용적을 정해서 건물을 지고자 합니다. 라고 그래. 그러면 건축가로 가보세요. 그래. 건축가에 가서 봤더니 이걸 하나의 대유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대유를 인정받으면 건물을 건축할 때 이 하나의 대지에 저 건폐율이 최단 50% 적용된다. 용적률이 200% 적용된다. 그러면요, 이 건물을 건축할 때 2000점부터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으면 건축 면적을 얼마까지 확보하시냐? 밑바닥 1000점부터로 확보할 수 있어요. 건축 면적이. 그래, 1000점부터로 확보받아서 바로 크게 건물을 또 배치할 때도 이걸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으면 건물을 자기 땅이니까 건물을 배치할 때 이렇게 건축 면적 딱 크게 하나 1000점부터짜리 확보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점부터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으면 용률이 200% 적용되면 대지 면적의 2배까지 연면적 쫙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 토지 용도를 높일 수 있고 건물을 크게 한 동을 세울 수 있거든. 자기 땅이니까. 그래서 건축가로 가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건축가 직원이 이 땅하고 이 땅에 대한 토지 등기 상 측면에서 밟아서 내라는 겁니다. 보니까 갑구란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어. 갑이라는 사람으로 돼 있어. 소유자가. 을구란 봤더니 이 땅은 저 어떤 사람한테 돈 빌렸다가 저당권을 사정해줬고 이 땅은 깨끗해. 을구란 봤더니. 그럴 때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아가지고 건물을 딱 올려놨는데 이쪽의 지가 바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해서 갑이 바로 채권자가 이 땅을 경매에다 넣어가지고 날려버렸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소유가 달라지고 건물 소유와 땅 소유가 엉망돼버리죠. 그래서 바로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도 같아야 되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을 때만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말소를 하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의 대의로 인정받으려면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되냐?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을 때만 하나의 대의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 각 필지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면 절대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 바랍니다. 자, 그래 또 여기 봐봐. 여기 보니까 이 땅은 또 을 거예요. 을 거. 이것도 지금 천정부터 땅이고 대지가 아닌 한 필 땅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봐. 그래 을이 이 땅을 한나의 대로 인정받으면요. 아까 건필이 그 대지에 바로 50% 정해진다고 하면 이 건물을 이 2000종부터를 하나의 대의로 인정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하자 건축면적을 확보할 때에 최고 1000종부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1000종부터까지. 얼마까지? 1000종부터.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또 1000종부터 아래에 여기 또 다 채우면 좀 그러면 여기 한 900종부터 여기 건축면적 잡아가지고 아니 여기다 크게 한다. 크게 한 동을 여기다 건축면적 다 1000종부터 확보해가지고 바로 건물 올리시고 이건 빈 땅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는다면. 알겠나요? 어? 근데 이때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더니만 이 땅하고 이 땅은 지금 국어가 있어. 국어. 또랑이 있어가지고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어때? 이 땅을 하나의 대의로 인정받아서 합병을 해서 한 필지만 좋은데 합병을 한번 신청해봤더니 두 필지의 땅은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합병을 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 이 땅과 이 땅은 법적으로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서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합병을 할 수 없지만 건축법상 이 땅과 이 땅을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결론을 또 말씀드릴 수 있어. 행정공무원들이 그때는 이 땅과 이 땅 역시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되냐?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을 때만 건축법상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 꼭 아시고 또 여기 봐봐요. 현장에 가봤더니만 이 땅은 저 병동이 땅이에요. 이것도 한 필지 천인데 여기도 자기 땅인데 천정부터짜리 해 있어 보니까 현장 경계도 없어. 근데 이 땅을 하나의 대로 인정받아서 역시 건물 크게 한동 건축물 천정부터짜리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땅을 합병을 하려고 신청했더만은 이 땅은 지적도 안 나타나네, 지적. 지적도 아무리 봐도 이 땅 안 나타나. 봤더니 지목이 임야야, 임야. 뭐라고? 임야. 임야는 임야도를 봐야 되는 거, 임야도. 지적도 하고 안 돼. 지적도 안 나타나. 알겠지? 뭘 봐야 된다고? 임야도. 임야도 보니까 역시 나타나네요. 그때 임야도의 축척이 근데 뭐 1500분의 1이다. 축척이. 그럼 여기는 아까 500분의 1이었다. 그러면 이 땅과 이 땅을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임야도하고 집도 불러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합병 불가능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 이 땅과 이 땅을 합병은 불가능하지만 값이 내 땅이니까 여기다 크게 건축 면적 천정부터 확보해서 건물 좀 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건축가에서 알아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가에서 알아봤더니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과 이 땅이 비록 축척이 서로 달라서 합병을 할 수 없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법에 따라 합병은 할 수 없지만 건축법적으로는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역시 똑같아. 무엇이 같아야 돼? 이 땅과 이 땅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소유권의 관리관계가 같을 때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알았어요. 그 내용이 2번이요. 2번을 잘 이해해 두세요. 2번에다 별표 다 적잖아요. 그거 모르면 꽝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세히 본 겁니다. 2번 그거 중요해요. 남은 이제 쭉 읽어보면 돼요. 자, 이때 이 땅하고 이 땅에다가 지금 도시 군객설 일종인 폐기물 채소를 설치하자라고 도시공으로 딱 결정을 쳐놨어. 근데 두 필지에 걸쳐서 걸쳐놨어. 그걸 결정해놨어. 그러면 그 결정된 그 시설 부지가 두 개의 필지에 섞여 있으면 이걸 건축법상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거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도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네 번째 보겠어요. 네 번째 보면 주택법상 모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여기 봐봐요. 모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이거 딱 작업해가지고 일대를
싹 여기 사대했어. 논밭 산이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거 다 만나가지고 도로까지 그냥 어 시에치 사대버렸어. 그냥 이거 사대버렸어. 그래갖고 싹 밀어가지고 자기가 하나 주택단지 만들라고. 여기 지금 도로도 도시계획 A 정도, A 정도 아직 확장 안 된 거예요. 확장 안 된 거 그냥 그렇다고 하정해. 그래서 일대를 싹 사가지고 여기다가 1000세대 아파트 지겠다라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냈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주택 부대 본사를 건설하겠다라는 일당도 인정을 받았어. 주택법에 따라 이런 땅을 한마디로 1주택단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1주택단이라고 그래. 1주택단지로 인정을 받았는데 지적도 보니까 오, 필지가 엄청 많아. 필지가 이렇게 이런 필지 필요 없어. 그냥 건축법상 이걸 하나의 뒤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다 합해보니까 15만 제곱미터예요. 땅 합해보니까 15만 제곱. 그러면 15만 제곱미터 대비 건필 이 지역에 바로 제3종 일반 주거지 가지고는 새 3종 일반 주거지 가지고 건필 50% 적용된다 그러면 건축면적 아파트 질 때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냐. 대지면적이 15,000, 아까 얼마 15만이라고 했잖아요. 15만 있죠. 15만이었다. 15만 있다면 15만의 절반. 그러면 얼마? 7만 5천. 7만 5천의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7만 5천의 건축면적을 쪼개. 101동 아파트는 얼마 쓰고 102동 아파트는 얼마 쓰고 건축면적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다 딱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 하나의 주택단위는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위는 건축법상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 여기 저 지하도에다가 봐보세요. 도로 밑에다가 지하도를 해가지고 그 지하상을 넣으려고 그래. 그걸 도로 지하 도로 지표 아래에 그렇게 지하상을 넣기로 관련 지자체장이 인정한 부지가 있어. 그때 그 부지가 수표체에 걸쳐있더라도 건축법상의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다섯 번째다. 이렇게 하시고 도로 지표 아래에 있는 그런 지하상과 건물을 들어 넣으려고 확정한 부지가 여러 필지 구성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다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가 또 시험권으로 중요해. 자, 여기 바로 이렇게 봐보세요. 이 땅하고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A라는 사람인데 두 필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건축허가 신청서 준비해가지고 설계도면 시험에서 건축허를 받으러 갈 때는 아직 합병 못했어. 내 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하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두 필지인데 하나의 대로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건축허 좀 내주세요. 내 땅이니까 다음에 다 합필 절차 걸칠 테니까 일단 건축허를 좀 내주십시오. 그래 이거 건축허 받고 내가 착공 신고하고 공사 끝나고 다시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으로 와서 사용승인 받아야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이 필지와 이 필지를 합치겠습니다. 합치면 한 필지 하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필지 이상 업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치로 되어 있는 두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이때 이 토지하고 이 토지 무슨 같아야 되냐? 소유자는 같아야 된다. 알겠나요? 무슨 같아야 된다? 소유자는 같은다. 여기까지를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금방 우리는 두 필지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건축법상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경우수 여섯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 이 한 필지 일부 이렇게 한 필지 일부 그 이상의 필지 일부에다가 하나의 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필지 사가지고 산지갑상 산지허가를 이 정도만 받았다. 이 산에 관리하기 위한 관리 건물 질라고 산지정 허가를 이 정도 받았다 그러면 한 필지 일부에 대해 산지정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분만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농지라면 농지정 허가를 받은 분 한 필지 일부에 대해 농지정 허가를 받았다 허가받은 분만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국토협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했는데 한 필지 일부에 따라 결정했다 그러면 그 결정고시 된 땅만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국토협상 개발의 허가를 받았는데 한 필지 일부에 다 이렇게 받았다면 이거 허가받은 분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자 한 필지로 돼 있었는데
건축허가 신청할 때까지 아니 분필을 못했어. 이 필지를 한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그때 나누기로 돼 있는 이 한 필지를 하나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십시오. 자 넘어가 보시고 이제 나머지는 빠른 속도로 체크할 수 있어. 너무 쉬우니까. 리모델링이 뭐냐 그러면 리모델링 앞에다 건축법상 이렇게 쓰나.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 리모델링 선 리증대개 이렇게 리증대개 그래서 증축, 개축, 대수선까지. 근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개축은 안 들어가요. 이 점을 주의하시되 바로 이건 건축법상 내용이고 주택법에서는 리증대로 끝나요. 개축 안 들어간다. 이거 주의하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가지고 그 밑에 박스 속으로 들어가 봐.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 이거 한번 기초됐는데 요즘에 이게 아주 부각되고 있어요. 왜? 옆집하고 우리 집 때문에 막 소음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뉴스 보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막 살인사건 나고 그런 거 안 들어봤나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뜨고 있어. 중요시 되고 있으니까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할 대상이 뭔가 보고 계신가요? 그것도 체크 제가 읽고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는 것 이렇게 그래 그거 애월댁에 거기다 밑에다 써놔. 그거 보면 제목을 내가 이렇게 썼잖아. 가구한 세대간 소음 방지랑 경계벽 설치 대상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실하고 가구간 세대간 이렇게. 그럼 끝났어. 다 끝났어요. 왔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써놔. 자, 실, 가구간 세대 이렇게. 대상이 이거예요. 뭐라고? 실, 가구간 세대가 다 잃어버렸어. 1초도 안 되네. 다시 한 번. 뭐라고? 실, 가구간 세대가. 뭐라고? 실, 가구간 세대가 다 잃었잖아요. 자, 봐봐. 이 실이 뭐냐면 방실이 방실 한자로. 뭐라고? 방실 한자로. 실이 뭐냐 그러면 방실. 여러분이 방에 있어. 방에 있는데 방 어때? 조용해야 되죠? 옆에서 누가 신경 쓰게 시끄럽게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야 방은 그런 장소야. 그래서 그 건물 질 때 소음 방종 경계벽 딱 설치해줘라 이 말이에요. 실이 뭐다고? 한자로? 그래 우리말로는 방. 한자로 뭐라고? 실. 알겠죠? 실이 뭐다 우리말로? 방. 방에 여러분이 있는데 시끄러우면 돼, 안 돼? 옆에. 다 틀면 안 되죠? 그래서 소음 방종 경계벽을 설치할 건축물은 실, 가관, 세단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때 거기 체크해야지. 실이 뭐냐? 1번 가구간 그따 줄 것이고 2번은 세대간 줄 것이고 줄 건나요? 7번 세대간 줄 것. 7번 제가 읽고 하면 빠른 속도 가겠어. 늦게 온 사람 나눠버리고 7번 세대간 체크했나요? 그 다음에 바로 2번에 침실을 할 때 침실에다 줄 것이고 실동을 암시고 3번 병실에다 줄 것이고 실동을 암시고 그 다음에 4번 교실에다 줄 것이고 실동을 암시고 5번 객실에다 줄 것이고 실동을 암시고 6번 호실에다 줄 것이고 실동을 암이 8번 호실에다 줄 것이고 실동을 암이 됐죠? 그래서 암기할 때 뭐라고 하죠? 실 가구한 세대가 실 가구한 세대 할 것도 없어. 여기 있잖아요. 세대가 가, 거기 보면 나와 있어. 세대 간. 간이라는 것은 옆집하고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그 간에다 설치한다. 경계벽. 알겠나요? 자, 애우기 좋게 그냥 가관, 세대 간, 실. 그러면 끝났죠? 됐어요? 자, 애울 때 뭐라고? 실, 가관, 세대 간. 실, 가관, 세대 간. 그래, 1초도 안 되잖아, 1초도. 자, 일단 실은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써요. 무엇을 설치해? 경계벽. 소음 방정 경계벽. 실이 나오면 무조건 설치해. 알겠나요? 그것이 뭐 호실이든 객실은 병실은 뭐 교실이든 실실이 말다고 우리말로 뭐라고? 방방 방은 조용해야 되겠죠. 옆에 사람 옆에 방에서 다 들으면 안 되겠잖아요. 교실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학생을 공부하고 있는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다 들으면 안 되잖아요. 방해 되잖아요. 방해. 병실도 그렇고 옆에 저 모텔 같은 데 가서 보면 객실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무튼 앞에 있는 말 몰라도 돼. 그냥 외울 때 실 가고 안 쓰던 실 가관 세대 이렇게 딱 암기해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건축법상 이 소음 방지란
층간 바닥을 설치할 대상이 있어요. 무엇을 또 설치한다 옆에 봐봐요. 층간 바닥. 그것도 체크. 층간 바닥. 층간 바닥. 내가 여기서 시끌벅적 하는데 밑에 사람 틀리면 또 올라오잖아요. 뭐 갖고 올라? 목남고 들고 올라오잖아요. 폐벌이 죽인다고. 그쵸?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왜? 또 여러 가지 분쟁 발생하고 살인사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야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바로 손방종, 층간 바닥을 설치해라. 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것은 이렇게 써. 오공다, 오공다 이렇게 암기. 오공다, 오공다. 써놔. 암기법. 오공다. 오공다. 뭐라고? 오공다. 오공 들어봤나요? 오공은 누가 대통령이었어, 우리나라? 전두환이가 했어요. 전두환. 알겠나요? 오공 7년 내내 어땠어요? 시끌벅적 했어요. 시끌벅적. 어? 대학생들 날마다 데모하고. 여러분 그때 대학생이었나 몰라도 날마다 눈만 뜨면 데모했어요. 예, 물러가라고. 자, 그래서 오공다. 오공다 시끌벅적 했어. 그래서 소음방종 층간 바닥을 꼭 설치해야 된다. 오공다, 오공다, 바로 소음방종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된다. 알겠죠? 뭐라고? 오공다, 소음방종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된다. 오가 뭐예요? 오피텔, 공원, 공동태. 공동태 뭐냐면은 아파트, 연립, 다세, 기소다, 이거 암기. 알겠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다가 뭐예요? 다중 생활설. 됐나요? 자, 오공다, 오공다. 그리고 다 오공다 할 때 다가 또 다가구 주택. 뭐라고? 다가구 주택. 그래, 오공다 오공다 해서 오피스텔, 공동택, 다중생활설, 다중생활설, 다가구 주택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 읽어보시고 오른쪽 넘으셔서 주요 구조부 또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다.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물 약조 뭐라고 하나요? 오른쪽 페이지. 오, 좋아. 내기바보 지조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통과 암기법 써놨으니까 외우고. 그 다음에 거실하면 그 오작집 이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건축 나오죠? 이 건축은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주세요. 건축. 이런 거 나오면 점수 주려고 출제 낸 거예요. 건축하면은 일단 무엇을 건축이라고 합니까? 신증 계제이, 그렇게 신증 계제이. 이때 신증 계제이 할 때 여기까지 축으로 끝났는데 이게 전으로 끝났나? 이게 중요해. 그래, 다 축축하게 끝난다 그럼 틀리고 바로 축축축축 전 이게 중요해. 이축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함정이단 말이죠. 알겠죠? 이전이다 이걸 주의하면 좋겠고. 네, 그다음 이제 여기 봐봐. 건축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다섯 가지 행위가 다 대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도 변경, 뭐 대수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철거 이런 것들은 이축 이런 것들은 건축이 아니다.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신축이 뭐냐? 증축, 개축, 재축 이제 뭐냐? 이건 개별적인 뜻 암기해야 돼요. 신축이라는 것은 네 가지가 떠올라 네 가지. 아 이것도 신축, 이것도 신축해. 어떻게 하면 신축이야? 첫째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걸 세지로 나대라는데 나대했다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도 신축. 그 다음에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더 종류보다 더 크게 축조한 것도 신축. 알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게 천재지변 그 밖의 재로 멸실되었다. 그래서 건축물은 대지가 되었고 그 대지다 정년보다 연매작게 그 더 크게 축조했다 그러면 신축 됐나요? 이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소 건축만 있는 대지의 주된 건축물 축정도 신축. 특히 이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축. 늘리는 것이 증축인데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 무엇을 늘려야 증축이냐? 건축면적, 연면적, 증수, 높이 이 네 가지 암기. 그 다음에 자 개축하고 재축 비교. 개축은 철거가 핵심 용어, 재축은 재해로 멸시 핵심 용어 알죠? 그래 철거가 나면 일단 개축 아니면 신축. 그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때 철거할 때 전부도 일부도 철거할 수 있어. 철거하고 종전 규모 보면서 그때 다시 축하면 개축. 전부 철거하고 더 크게 되면 뭐라고? 신축. 그 다음에 재해로 멸실된 그 대지에서 종전에
연민학계 범위 내에서 설령, 종전, 층수, 동수, 높이 중 어느 하나가 더 크게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건축법령에 맞게 축제하면 그건 제축. 그런데 멸실된 그 대지에서 종전의 연면적 학계보다 더 크게 축제하면 신축. 이걸 꼬아시고. 그다음에 이전 잘 나와요. 이전이 뭐냐 그러면은 그 건축물이 있었다. 근데 지역 구조물을 해체하고 옮겨야 돼?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돼? 그래 그래.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옮겨야 됩니까? 그 대지에서 옮겨야 됩니까? 그래. 같은 대지인 그 대지에서 옮겨야 돼. 중에. 알겠죠? 같은 대지, 동일한 대지, 그 대지 같은 말이에요. 그 대지, 같은 대지, 동일한 대지, 그 대지에서 이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한다. 엄청 중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는 대수원. 이 대수원은 바로 일단 이것은 아니야 돼. 증축, 여기 봐봐요. 증축, 개축, 재축, 이건 증축이라고 할지 대수원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증축도 개축도 재축도 아닌데 아홉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했다 그러면 그걸 대수원한다. 아홉 가지 뭐냐? 따다다다다 해. 그래. 내뢰벽을 증설해체 대수선. 내뢰벽 벽면적을 30점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대수선. 알죠? 몇 점 이상 수선 변경 대수선이다. 30, 20, 10 하면 대수선 아니다. 일반 수선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둥을, 볼을, 지붕틀을. 그때 기둥할 때 기자 앞에 이리 숨어 있어. 한 개만 증설해도 해체도 대수선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옆으로 가서 수선 또는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 수선 변경 대수선이냐? 세 개 이상. 이걸 이해하시고. 보도, 기둥도, 지붕틀도 똑같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하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 방하, 구역에 관련 바다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 그러나 옥외 특별 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절대 아니다 옥외 계단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써서 그 다음에 이제 미관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폐지됐지만 기존에 지정되는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건축물의 일부 형태의 동그라미 변경하면 대수선. 미관축 안에 있는 담장 변경은 또 대수선이다. 그러나 일부 색채 변경은 대수선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자인 주택이 나옵니다. 중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다섯 자인 주택 꼭 나와야 돼요. 그 다섯 자인 주택만 대수선 인정돼요. 가구 간, 세대 간, 경계별 증설해체 수선 변경시 대수선이다. 외부 마감 제재를 증설해체 수선하는 것도 대수선이다. 이렇게 받으세요. 그때 수선 변경하면 벽면적 30m 이상은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다. 이것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용도 변경이 나오죠. 이 용도 변경은 그 표를 암기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 181조 알죠? 181조 있는 표를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네. 그 표를 암기하지 않으면 이거 포기한 건 낫다. 자, 그것은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적용하자는 표인데요. 이때 9개 시설군이 있어요. 그래, 그것도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것들을 아홉 가지로 무리를 쳐놨기 때문에 그것도 짝짓기에서 암기해야 되고 위에 배치된 상위설거는 위험성의 조포가 높으니까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것들은 밑에다 배치해서 하위설거로 표현하는데 이때 상위시설거에서부터 하위시설거까지 순서대로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알죠? 자산, 전문, 자산 전문 연교 건축구 이렇게 순서를 암기하고 계시죠? 이때 이 또 같은 시설에 해당 용도가 뭐가 있는가 찾아 산 운창 장 공이 참여자 그다음에 전 방발 이거 달달달 암기하라고 그랬죠. 문문 종이관, 문문 종이관. 그 다음에 영, 판운수. 제2종 근생, 다중생활설.
격여 운호수야. 그다음에 걸린 생활설을 구해내는 일종이 좀 걸린 생활설 있죠? 그걸 그냥 근근 일리 이종 중 다중 생활설에 주건물 쓰고내는 주주 주택이 두 개 있죠. 단독 공동 주주 업무 교근 그다음에 그동 이걸 딱 암기하고 여기 봐봐요. 밑에 하위서근을 위험성이 큰 상위서근처로 용도할 때 못 받는다? 허가받아야 된다. 상위서근을 하위서근으로 내려가면서 용도한다 그러면 그래 용도명 신고. 이때 이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용도변경권은 누가 다 그 처리를 해주냐? 이 건축물이 소지하고 있는 장소가 저 세종시다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제이름 특별자치도의사 이게 8도이면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그리고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 있는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 아니고 자치구 구청장. 알죠? 자치구 구청장. 자, 그래서 이네들이 이 건축물 대장을, 이대아들이 건축물 대장을 애당초 사용승인 내줄 때 바로 이네들이 신규로 개설해서 이 건축물 대장에다 그 여러 가지 소유상태, 이용상태 이런 것들을 기재 보관하고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누가 기재 보관하고 있냐? 이네들이 기재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자, 이때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 허가 받는다. 내려가면 신고한다. 그때 허가 신고는 이네들한테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허가 신고를 내주면 이네들이 자체로 허가 내준 대로 신고 수리한 대로 용도 변경 기재서 나가니까 건축물 대장했다. 그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필요 없다는 거 아시고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것으로 같은 시설군 알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한다. 그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신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대신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재상을 변경 기재해 주라고 변경 기재해 주세요라고 건축주는 신청할 의무가 있다. 이거 생각해 두시고 알죠? 이때 여기 보시봐. 이때 이거 이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29가지로 분류되어 있거든. 제1호가 단독택 4가지, 제2호가 공동택 4가지. 이 단독택은 4가지 뭐냐? 그냥 단독택, 다가구주택, 다중택, 공간. 공동택 뭐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래서 알죠? 이걸 같은 호내라고 그래. 같은 호에 대해서 용도변경할 때는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없다. 예컨대 이걸 단독택인데 이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같은 호 내에서 용도변경에 해당하니까 용도변경 허가도 받을 필요 없고 용도변경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없다. 다만 단독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는 다가구주택 기준에만 적합하게 변경하면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 이 허가받게 된 건이든 신고 마치게 된 건이든 둘다 똑같이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면적의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대수선 공사까지 수반이 되어서 용도 변경이 끝났다. 그러면 그걸 용도 변경 마치고 나서 사용할 때는 사용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을 하려 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다고?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뭐까지 함께했다고? 대수선 공사까지 수반되었다. 그러면 다 용도 변경 맞추고 나서 사용할 때 뭐 받아라고? 사용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또 봐봐요. 이때 대수선 공사를 안 했어.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데 대수공사를 안 했다. 그럴 때는 500종부터 이상일 때만 사용승 받고 미만일 때는 사용승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 그 다음에 이 허가 대상권에 한해서만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 바닥면적합계가 500종부터 이상이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 용도변경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한다. 그래 건축사의 설계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하나 더. 이 용도 변경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에가 지금 하나에가 1층은 제1종 여기 봐봐요. 이 건물에가 1층은 용도가 지금 제1종 근생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제2종 근생이에요. 그리고 3층은 주택이에요. 이것을 동시에 용도명이 하려고 해. 그때 이걸 복합용도로 바로 복합 세 가지를 섞었다 지금 그죠. 이걸 복합용도라고 그래. 복합용도에 대해서 용도명정 좀 해주세요라고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복합용도 오른쪽 한 장 넘어가면 나와요. 거기 복합용도 인정 그거 있죠. 182쪽 찾았나요? 182쪽 보면은 복수용도의 인정해가지고 1번 건축주는 건축물 용도를 복수로 하여 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복수용도로 해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182페이지 바로 건축물 용도 분류가 나 있잖아요. 이 건축물 용도 분류는 29가지가 있는데 일단 용도 뜻은 좀 가볍게 읽어두셔야 돼요. 용도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건축물 종류를 유사한 구조별로 이용 목적별로 형태별로 묶어 분량해서 말하는데 이걸 약간 이제 이 표가 건축물 용도 분류표예요. 이 표를 뭐라고 한다고? 건축물 용도 분류표라고 그래. 이때 이 표에서 함자 나오니까 이 표 좀 번거롭고 좀 내용이 많지만 자주 좀 봐두세요. 알겠죠? 자, 거기 보면 단독택하고 일단 1호에가 단독택이 나오고 2호가 공동택 나오는데 이것부터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단독택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건축법령을 공부하고 있어요. 건축법령상 주택은 단독택하고 공동택 크게 구분하는데 이때 단독택 네 가지, 공동택 네 가지 있다. 이 종류를 먼저 짝짓기해서 암기했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그 주택법령으로 나가면 주택법령으로 넘어가면은 또 달라져요. 주택법령상 적용됐을 주택은 단독택이 네 가지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 빠져. 여기 공동택도 하나 빠지죠? 그래, 기숙사가 빠지고 공간이 빠져요. 기숙사가 빠지고 공간이 빠지고 아니다 그 말. 주택법상 주택 아니다 그 말에. 그래, 여기 종류 정확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 있다. 아, 연탁인데 다세대다 이거 취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면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법상. 이쪽 주택법으로 가면 공간은 아니다. 세 개다. 이렇게 주택법으로 가면은 이것도 미리 생각해 두셔. 작년에 이게 함께 나왔습니다만은 작년에 그러나 미리 좀 알아주세요. 또 올해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공으로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기본적으로 꼭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 아파트가 뭐냐 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이다. 알겠죠? 연립과 다세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이 아니면서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 세보니까는 660평미터를 초과했다 그러면 연립, 이하다 그러면 다세대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다가구택 뜻도 좀 생각해도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공동택 아니다. 세 가지 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한계동호 바닥면적은 660평대 이하이며 19세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집을 말한다. 이렇게 딱 아시고 다중주택이 뭐냐? 그것도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야. 세 가지 뭐냐? 학생, 직장인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구례주택인데 각실은 독립된 주거주택은 아니되 각실 있다 욕실은 넣어줘도 되지만 취사시설 넣으면 절대 불법이다 그거.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면적은 330m 이하인 것을 다중이라 하구나. 이 정도는 수험생으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183페이지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을 좀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거 좋아요. 1종 근생은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자주 빈번하게 이용한 것이고 2종은 1종에 비해서 이용자도 적고 이용 빈도수 적고 이용시 이용료도 비싼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때 1종 근생이면 우리나라 웬만한 용도지면 다 입지가 가능하나 2종은 들어갈 수 없는 용도지 많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밑줄친 것만이라도 좀 자주 보고 들어가세요. 1종 근생은 가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1000종부터 미만인 것 바다면점 나번 휴게 음식점 중 300종부터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이종 보시고 치과원 한의원
조사는 안먼 산후전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 자치단체 보시고 마을회관 보시고 넘어가도 되겠네. 넘어가서 보시면은 특히 자본을 좀 받으셔야 되겠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가 얼마 미만이면 일종 근생인가? 30제곱미터 미만. 이거 중요하다고 그래. 근데 이종은 이상부터 500 미만까지. 알겠죠?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 차번 나왔어. 차번. 차번. 여러분들 사보면 제 2종 근린생활에서 딱 눈에 띄게 해놓고 가부터 저기 파까지 묶어쳐봐. 가나 다라마바사 자짝갔다 파. 파까지. 암마 시소까지 딱 묶으면 쳐버려요. 2종 근생에서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장의사 동물병 동물용실, 독서실,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중 500분 미만. 그 다음에 부동, 저 차번이 중요해.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서 30점 이상 500분 미만. 그 다음에 카본 중에 다중 생활실로서 500분 미만. 단란주점 중 150분 미만. 안마수도 염소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문화매 집회에서 하나는 알아야 돼. 동물원 식물원 문화매 집회에서 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운수시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거 항만 공항 철도시설 받으시고, 근데 오른쪽 페이지 볼까? 그래도 9번 좀 봅시다. 9번. 의료시설 봐봐요. 인간들이 이용하는 병원들,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입병원, 의료소입니다. 아까 치과, 우원, 한의원 이것은 일종 근생이었고요. 동물병원 저거 2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통과. 어느 정도 모셔서 수련설이 좀 유스틸이 중요하니까 유스틸 꼭 봐주세요. 수련설에서 찾았나요? 12번. 12번 수련설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유스틸. 유스틸이 뭐냐 그러면 수련설이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업무실에서 오피스 하나 눈에 탁 띄게 해놓으세요. 업무실은 오피스 있다. 오피스는 업무실이다. 이렇게. 그거하고 호스텔. 호스텔은 숙박실이다. 이 15번에. 오피텔 업무실. 유스텔 수련실. 호스텔 숙박실. 휴양 콘도미엄 관광 숙박실. 500층대 이상인 다중생활실 숙박실. 이거. 유락설 중요표. 유락설 중요표. 그래, 유락설이라고 하는 것은 150층대 이상인 단란점 그리고 밑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에서 꼭 받으시고 창고시설에서 물류터미널하고 집회성시설 두 개. 아까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운수시설 했죠? 운수시설하고 창고시설은 물류터미널하고 헷갈려서 한데 물류터미널 특히 주의해. 물류터미널 뭐다고요? 창고시설. 집회성시설. 오른쪽 보면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 유효물, 저염설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동물 및 식물원에서 축사, 도축장, 도기장 이거 봐도 고물상 자원 순환시설 쭉 내려가셔서 묘지 관련설 보면 화장실, 봉한당, 동물 화장실, 동물 건조시설, 동물 전용 납포시설 그 다음에 관광 휴게소 중 두 개 야외, 야외 극장, 음악당 꼭 야외가 꼭 붙어야 된다. 휴게시설, 관광 휴게시설 넘어가셔서 장례시설은 인간이 이용하는 장례시설, 동물 죽음에 이용하는 동물 전용 장례시설 이 정도 보십시오. 자, 밑에 다시 헷갈린 거 다시 정리하셨어요. 1번부터 13번까지.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두세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다 말씀드렸고, 187페이지 지하층은 잠시 쉬었다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